학원에서 수업을 마치고 체육관에 오는 바하는 초등 6년이다. 초등사년 때부터 지도를 받았기에 유난히 친하며 잘 따르기도 한다. 항상 체육관에 오면 동체 시력에 좋은 가슴 트리핑까지. 어이 대박인데 이거. 와. 바하는 초등 1년부터 수영선수 출신인 엄마와 아빠에게 수영을 배워 수영선수의 꿈을 키웠다. 부산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도 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수영을 그만두고 아빠의 권유로 복싱을 어떻게가 시작하게 됐노? 아빠가 복싱이 재밌다고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복싱을 시작한 지 4년, 그동안 바하는 많이 성장했다. 복싱의 기본인 줄넘기는 이젠 상수급에 속한다. 가위 뛰기며 이단 뛰기 등 못하는 게 없다. 복싱의 꽃은 섀도우 복싱은 가상의 인물을 앞에 두고 그림자랑 싸워야 하는 것을 바하는 알고 두 주먹을 내뻗는 걸까? 그래도 제법이다. 칙칙칙 이 소리는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여. 두 주먹에서 나는 소리여 하면서 내뻗는 바하의 두 주먹은 불꽃을 핀다. 학교에서나 학원에서 친구들과의 스트레스는 샌드백을 치면서 다 떨쳐버린다. 죽으라고 때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진다는 바. 얼마나 때렸나 땀이 좌우로 튄다. 복싱에서 재미있고 힘들다고 할 수 있는 매트는 바하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다. 는 복싱 시합에 나가고 싶어한다. 수영에서 오르지 못한 금메달을 복싱에서 따고 싶어한다. 그러나 혹독한 훈련은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것을 수영을 통해서 잘 알고 있기에 선뜻 답을 내지 못하고 있다. 복싱을 하면서 무엇이 많이 좋아졌노? 키가 한 20cm 정도 크고. 우와. 체력이 진짜 좋아졌고 스태미나도 좋아졌고 파워도 진짜 좋아졌습니다. 혹시 학교 가서도 자신 있네? 누구든가 붙어도. 예, 자신 있습니다. 그냥 지기 뿐해 그냥. 실전을 방불케 하는 스파링도 바하가 제일 좋아하는 훈련이다. 처음에 왔을 때 조금만 맞으면 눈물을 보였는데 이제는 맞을 줄도 알고 때릴 줄도 알며 스파링을 즐길 줄 아는 어엿한 아마복서다. 올 3월 중학생이 되는 바하가 운동도 공부도 잘하는 다재다능한 바하가 되었음 하는 바람이다.